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업체 실제 대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의상 대표인 53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 거래 내역을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76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 2,8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